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자회사인 에어부산에 대해 인사를 단행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담당하던 에어부산의 전략부서를 전격 해체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요.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한 기자입니다. 지난달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시민단체 대표들의 에어부산 분리매각 촉구 기자회견.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조속히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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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난 1월에는 지역 상공계와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에어부산 분리매각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에어부산의 존재 가치는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신공항을 모항으로 쓰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부산과 세계 주요 도시를 직접적으로 이어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처럼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염원이 뜨거운 상황에서 최근 에어부산에 대한 인사가 전격 단행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출신들에 대한 승진 인사와 함께 정통 아시아나 항공맨이 신임 에어부산 사장에 임명된 반면 에어부산의 전략부서이자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담당해왔던 전략 커뮤니케이션실은 해체됐습니다. 부서원들에게는 대기 발령이나 전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에어부산의 모 회사인 아시아나 항공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통제를 받는 상황.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의 에어부산 분리매각 요구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 이상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을 논하지 말라는 동력을 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시도 여기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는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은 앞으로 쉽지 않다. 에어부산이 진에어, 에어서울 등과 통합되면 통합된 LCC의 본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본사가 있는 서울이나 인천이 유력합니다. 에어부산 부산 본사가 사라지면 부산은 항공사 본사 하나 없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한편 한국산업은행은 주채권기관으로 관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아 인사조치 사항들에 대해 일일이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